이렇게 낮은 성적인데. 야, 이렇게 인성을 국민대를 이성적으로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인성을 대학교 갈 수 있다. 국민대학교 편입니다. 스포츠 교육과, 스포츠 산업 매저학과, 그리고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입니다. 이 세 개의 과를 모두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포츠 교육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떤 성적이 국민대학교를 합격했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? 저 또한 야, 이렇게 인성을 국민대를 이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어 4등급, 수학 6등급, 영어 3등급, 탐구 4, 5등급이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를 합격했습니다. 대단하죠?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이 학생은 그렇다면 실기로 얼마큼 느끼는지 과연 이성적인 합격을 했습니까? 이렇게 총 네 종목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학생이 연락을 주셔서, 선생님 그럼 대체 여자는 얼마큼 해야 되는 겁니까?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록을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m 왕복 달리기는 남학생 13.7초, 여학생은 15.8초. 제자리 물리뛰기는 사실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서 남학생 285cm, 여학생 235입니다. 문제는 시더비요. 윗몸에 뛰기의 파워 기준이 너무 빡세요. 70개를 넘기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. 선생님 저 학원에서 뭐 항상 76개 하는데요, 77개 하는데요. 실기장 가면 달라요. 남학생 윗몸에 뛰기는 69회, 여학생을 똑같이 비교했으면은 60회. 마지막으로 매드신발 던지기, 남학생은 11.4m, 여학생은 8.4m. 여러분들 4, 6, 3, 4, 5 등급에 인서울이 국민대학교를 합격했다 이거예요. 이렇게 낮은 성적인데 국민대 스포츠 교육과를 어떻게 합격했습니까? 자, 국민대 스포츠 교육과의 반영 비율은 이렇습니다. 국어가 33.3%, 영어가 66.7%. 여러분들 왜 합격했는지 알겠죠? 국어의 4등급과 영어의 3등급으로 합격이 가능했다는 이유. 선생님 영어가 잘 나올수록 무조건 유리한가요? 당연한 말이죠. 영어가 1등급이다 그러면 이 66.7%를 전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리고 이거는 공통된 얘기입니다. 스포츠 교육과, 스포츠 산업매저학과, 스포츠 건강제학과 세 가지가 모두 다 공통된 거는 내신이 여러분들 20%가 들어가요. 선생님 저 어떡하죠?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요. 저 5등급이에요, 6등급이에요. 내신이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너무나도 큰 걱정할 필요 없어요. 내신이 200점 만점입니다. 자, 근데 5등급 해도 여러분들 199점이에요. 6등급 가도 195점입니다. 내신이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성적 잘 맞아와서 남은 실기 종목과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국민대학교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요. 절대로 낮은 성적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 지원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더 국민대학교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, 댓글이나 혹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다음에는 낮은 성적으로 인서울대학. 자, 반갑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.